자, 장바구니 들고 7,000 한팩 좀 더 싼 거 없나? 5,500 이게 싱싱해 보이니까 일단 딸기. 산초를 할까 몸동을 할까? 이건 티가 안 날 것 같은데. 감사합니다. 자, 이렇게 딸기랑 상추를 사왔는데요. 이 상추는 다른 곳에다 옮겨 담아줄게요.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파릇파릇한 상태라는 거 알 수 있죠? 줘주고. 자, 냉장고에다가 보관을 해두도록 할게요. 딸기. 이제 냉장고에 보관을 해두었던 상추와 적상추 그리고 딸기까지 지금 다시 가져왔는데요. 이 야채들을 가지고 50도씩 물에다가 세척을 해준 다음에 과연 어떤 변화가 있는지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해줄 거는 이 적상추. 자, 보면은 그래도 신선도가 떨어진 상태는 아니고요. 근데 약간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. 한번 이 상태에서 한번 세척을 한 후에 어떻게 변화하는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먼저 50도씨 물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찬물 먼저 부어준 다음에 따신 물을 넣어주도록 할게요. 따뜻한 물을 부어주면서 50도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. 나머지 더 부어주면 Nope. 49.2, 49.7, 50. 거의 50도 맞춰줬어요. 자, 50도 느낌이 어떻냐면 오! 손을 넣었을 때 진짜 뜨거운 정도거든요. 과연 진짜 여기에다가 야채를 넣었을 때 살아날 수 있을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응 시간은 2분 정도로 할게요. 시작! 노를 넣었을 때도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중간 체크도 해주고 47.4도 정도로 떨어졌죠? 2분 꺼내줄 때는 이렇게 휴지에다가 꺼내주도록 할게요. 물기를 제거해주기 위함이에요. 은박 접시 위에 놔두고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척 후 상추의 변화를 관찰해 봤습니다. 숨이 죽었던 상추 잎이 점점 살아나는 모습 보이시나요? 아욱은 마치 기지개를 켜듯 잎이 점점 살아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. 접근돼도 잎이 활짝 피어올랐습니다. 자, 이게 한 상추, 여기에 담을게 안한 상추인데 이렇게 비교해보시면 차이가 보이시나요 혹시? 50도 세척법을 하지 않은 거는 이게 그냥 금방 딱 뜯어질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요. 근데 이거는 좀 탱글탱글하고 화면으로까지 담기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좀 더 싱싱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. 이건 진짜 제 느낌이에요. 한번 해보시면은 바로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자, 한번 식감도 봐볼게요. 50도씩 세척을 안 한 거는 일단 역시 상추는 고기에 싸 먹어야 맛있지. 그냥 먹으면 별로 맛이 나는 것 같아요. 근데 확실히 식감이 탱글탱글한 느낌은 전혀 없어요. 이번에 50도씩 채수척을 한번 먹어볼게요. 헛소리 하지 마 임마. 진짜 이거는
약간 맛이 덜 하고 이거는 확실히 좀 탱글탱글한 맛이 진짜 있는 것 같아요. 차이가 엄청 크다까진 말 못하겠지만 식감적으로 봤을 때 그 차이가 느껴지긴 합니다. 여러분들이 지금 만져볼 수는 없겠지만 여기 이렇게 만져보면은 세척법을 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약간 까끌까끌한 느낌인데 여기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매끈매끈하고 꾸덕꾸덕한 느낌입니다. 확실히 좀 뭔가 아, 세척이 됐구나 하는 게 느껴지고 뭔가 더 싱싱해 보이는 느낌이긴 해요, 실제로. 자, 여기 이제 세척하지 않은 딸기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습니다. 엄청 맛있고 이거보다 더 맛있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그러면 이번에는 그러면 50도씨에서 세척을 했던 딸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하나 더. 하나 더 먹어보겠습니다. 잘 모르겠는데? 자, 이번에는 세척하지 않은 거 다시 먹어볼게요. 뭔가 탱글탱글한 거는 냉장고에 있었던 게 좀 탱글탱글한 것 같긴 한데 그 좀 단맛 이런 거는 좀 50도 세척했던 게 좀 더 진하게 올라오긴 하는 것 같거든요.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개인차가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일단 상추, 적상추 이런 거는 확실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 같으니까 꼭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소개해드린 50도 세척법의 과학의 비밀은 여기까지였고요.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서 따라해보시길 추천합니다. 그럼 안녕!